낚시도 오로 하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 피싱기어 아이템 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피싱기어는 자 시마노에서 만든 릴 찌낚시대의 마지막 버전 시마노 ISO 리미티드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리미티드 라인업이 18년도에 나왔거든요. 18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 호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나왔죠. 그래서 이 모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면 19 시마노 ISO 리미티드 08-530 또 하나 더 붙어있고 롱데이가 에어로포스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종이로 되어 있죠, 이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G5다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 이제 윤성에서 나오는 그 카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만에 샀습니다. 163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G5처럼 스티커 하나 있네요. ISO 리미티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금박으로 되어 있는 입이 아마 안 쌀 거예요. 저희들 제작을 해봐서 아는데 싸구리 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마노의 첫 느낌은 그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절제되어 있는 고급 스림 느껴집니다. 08대라서 그런지 더 가늘게 느껴지고 심플하고 저는 이 금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요 색깔이 좋죠. 요 색깔 좋잖아요. 티타늄 컬러 이런 거. 요런 컬러로 조금 더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투톤을 줬으면 좀 어땠을까? 톱 커버죠. 톱 커버에도 X가이드 이렇게 딱 적혀있는 X가이드. 우리는 가이드를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여기는 ISO 리미티드. 가이드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공구 델가드도 공구 ISO 리미티드도 13개였거든요. 그건 그대로 가져옵니다. TCIMSG와 X가이드가 섞여 있습니다. X가이드가 둘, 넷, 여섯, 여덟 개입니다. 이 톱가이드가 왜 이리 작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이건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톱가이드와 1번 때 전체 가이드, 그리고 2번 고정 가이드, 2번 유동 가이드 두 개까지가 X가이드. 새까맣게 되어 있고, 그 뒤쪽으로 3번 때부터 4번 때까지는 IM가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릴 시트가 구형에 비해서 뭐 달라진 거는 여기 빗살 무늬가 들어간 요 차이네요. 보니까 요게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ISO 리미티드 라인업은 좀 다른 걸 좀 장착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릴 시트를 저 밑에 싼 것까지 다 같이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싼 릴은 와 할 수 있는데 얘는 뭐야 똑같잖아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자, 라인업과 재원입니다. 08대부터 해서 2호 때까지 나옵니다. 2018년도에 1호, 1에530, 1.2에 500, 1.2에 530, 1.5에 530.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먼저 출시가 되고, 그 이듬해인 이 모델, 08에 530, 1.7에 530, 2에 530. 이렇게 라인업이 추가가 되어서 총 하나, 둘, 셋, 넷, 일곱 가지로 완성이 됩니다. 독특한 라인업이 1.2에 500 이 모델을 다음에 한번 구매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팔꿈치가 아프거든요. 내가 좀 짧아야 됩니다. 이제는 호수를 하나 놨어요. 이제 품번을 나눠줬죠. 규격화시킨 품번을 081, 1.2, 1.5, 1.7, 500, 530 이렇게 나눠줬는데 거기다가도 또 이름을 또 붙였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헷갈리고 멋있어 보이는가 봐요. 저는 또 헷갈려 보입니다. 기본적인 재원들에 비해서 이 탄소 함유율이 좀 이 대는 좀 특이합니다. 탄소 함유율 몇 퍼센트를 썼느냐 카본 프리 프레그를 그 외에 지금 이거 외에 100으로 잡았을 때 나머지는 그 글라스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08에 530이 98.5입니다. 99가 안 돼요. 보통 99가 많이 넘어가는데 1.5%에 뭘 썼다? 글라스를 썼다. 글라스가 많이 들어갔죠. 이 이야기는 내가 질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튼튼할 것이다. 모멘트를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멘트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멘트가 안 좋으면 내가 X 튼튼하게만 한 G5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 모멘트가 괜찮으면 내가 튼튼하면서 가볍게 느껴지는 굉장히 좋은 낚싯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게가
08530이 210g 나갑니다. 너무 많이 나가죠? 기본적으로 추부와 뭐 목줄 전부 1에 35, 1에 35 다 똑같습니다. 가격이 163,800엔. 저쪽 일본에서 사면 와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소비자 10% 붙거든요. 자, 특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나선형 엑스코라는 말을 썼습니다. 엑스 스파이럴의 신형이 나왔습니다. 신형. 또 엑스 가운데다 코어라는 말을 딱 갖다 박았어요. 캬, 요 글짓기 잘하는 거 봐봐.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시마노가 엑스 스파이럴, 예전에 엑스 스파이럴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거 엑스자로 지금 따이와 시마노 가마가치 똑같습니다. 이거. 자, 여기에다가 고강도 카본 테이프를 추가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기존의 엑스 스파이럴에 고강도 카본 테이프를 추가를 해서 새로운 개념 엑스 스파이럴 코어를 완성시켰다라고 합니다. 약간 로마 신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그 저 일산 닐 뭐 이 대들 이런 거 보면 야 잘 만들죠. 신화를 잘 만들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자기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입니까? 나선형 엑스코어가 독자적인 설명입니다. 독자적인 표현이죠. 그거는 독자적인 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제조 설계 방법은 독자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존의 엑스 스파이럴에 비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기존 그 구조에 비해서 강도가 1.4배. 말도 안 되죠. 1.4배에 40%가 업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붕괴 강도라는 게 또 있어요. 붕괴 강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표현을. 이걸 2.5배라고 돼 있어요. 250%. 또 가로 열고 당사비라고 돼 있습니다. 당사비. 항상 이게 중요하죠. 자기들이 어떤 거하고 비교했는지 밝히지 않은 당사비. 이 당사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실제로 더 이렇게 그 어떻게 비교하는지 어떤 거와 비교했는지 수치나 이런 것들이 더 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이미지상으로 해가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최고급 모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19년도 나왔으면 간당간당하고 18년도 나왔으면 없겠네요. 보니까 이거는 토레이카를 안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년 모델도 이듬해 나왔으니까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어떤 카본을 어떤 프리프레그를 사용해서 지금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30톤이 들어갔는지 40톤이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에 만든 모델 그리고 그 다음 해 만들었던 2020년도 모델은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토레이카 카본 프리프레그의 T1100G가 공급이 됐을 수도 있죠. 컨택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신형 23년 버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제품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 T1100G나 M40X 프리프레그 사용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다려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M40X를 썼다 이러면은 그대로 사야 된다고. 그대로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X시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X시트. 오, 정말 X시트에 대해서 설명이 장합니다. 제가 이거를 무려 하루 종일 봤었습니다. 요겁니다. 그 유명한 시트가. X시트. 자, 기존의 이 시트가 있어요. 기존의 시트. 이 버전, 전 버전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요. 이 빗살 무늬 같은 게 없다라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시트 하나를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카본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뜻이라고. CI라는 거기에 C자 카본이고 카본 그 시트라는 어떤 표현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본 그라파이트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제 X 시리즈는 X 가이드의 이제 어떤 그 패밀리 룩 같은 이름 같습니다. X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파지부의 부하가 65%나 감소했다라고 최대 여기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을 때 파지했을 때의 그 부하. 이 부하가 왜 어떤 부하가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65%나 감소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제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확실히 덜 미끄럽습니다. 그립감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대상어가 이렇게 물어서 낚싯대 부하가 걸릴 때 손바닥에 이 압력, 이 손바닥 쪽에 압력이 분산되는 부하를 많이 감소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마 부하가 많이 걸린 부분이다.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볼라 툰이라는 개념 또 나옵니다. 파라볼라 툰이 파라볼라 툰, 파라볼라 툰 R, 파라볼라 툰 R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파라볼라 알아봤던만은 포물선, 그 힘새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개념이 원피스 로드의 개념이 나옵니다. 가마가치에서도 원피스 개념이 그 슈퍼 ASD라는 개념이 나오죠. 툰이 튜닝하는 그 악기의 그 음악을 그 어떤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마디 마디를 그런 식으로 세팅해서 음색의 파워를 이끌어내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야말로 이거는 시를 적는 게 나아요. 시를. 대단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마노의 그 기술자들이 대를 만드는 기술도 상당하지만 이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는 기술. 어떻게 대를 설명하면서 부드러운 음색이라는 말을 끌어낼지, 야, 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마지막 버전이 이제 파라볼라 튠 R 플러스입니다. 블랭크의 두께가 이제 단차가 최대한 적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치 이제 이미지상을 보면 한 대처럼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대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사실 잘 안 되죠. 뭐 보통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렇고 첫 번째는 너무 이제 좀 그 비교를 하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 09년 ISO 리미티드 있고 13년 팝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뉴 ISO 리미티드 세 가지 이미지를 딱 비교를 해 놓고 이 파라볼라 튠 R이라는 개념은 끝입니다. 슈퍼 SD보다 훨씬 못하죠, 이미지상으로. 그거는 이렇게 막 안에 그 미미가 들어가는 부분들의 단차가 실제적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졌던 그 부분이 조금 이만큼 많고 조금 적어서 실질적으로 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정도긴 하지만 얘는 그보다는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아쉽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상세한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개념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은 그 상상력이고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상세한 설명은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터프텍입니다. 터프텍. 제가 그 G5 편에 이거 지금 이 사진 잘 찍었다고 이야기했던 게 이거예요. 이야, 분명히 시마노에서는 그걸 봤던 모양입니다. 한 바퀴 더 가봤어요, 지금. 야, 정말 이래 안 부러지나? 정말 사진 잘 찍었네요. 이렇게 만들기도 힘든데. 줄은 합사로 보여집니다. 솔리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리드. 이런 솔리드를 썼다. 자, 이게 처리대가 부러지는 게요. G하고 톱 가이드 붙어 있는 이 부분하고 첫 번째 가이드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 첫 번째 가이드가 있는 이 부분이 대부분 날아갑니다. 부서지면. 이 부분이 심하게 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심하게 안 휘어있죠.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을 보면은 무슨 고무줄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X가이드입니다. 말 많고 달 많은 X가이드. 실제 X가이드가, 지금 그 어떤 약품이죠. 내 약품성에 좀 약한 부분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 대를 WD로도 닦는 사람도 아직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만능이죠, 만능. WD. 소금기를 제거한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소재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코팅이 좀 약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부분이 해결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이와의 AGS는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입장이라면 시마노 X가이드는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이 지금 그 반응 부분, 그 다음에 강도 부분, 튼튼함이죠. 이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차이는 확실히 작기는 확실히 작습니다. 기존 가이드에 비해서 작은 건 확실하고 특히 톱 가이드는 많이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드 그 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링이 한 20% 정도 더 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20%가 커지면 야, 가이드는 작게 만들고 어떻게 링을 더 크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가이드 링을 얇아졌어요. 그냥 가이드 링을 그냥 얇게 만든 거예요. 종래 가이드의 두께보다 더 얇게 만들어가지고 구멍을 좀 더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톱 커버도 구형은 90도 정도로 꺾여 있는데 지금 각도가 한 70도, 80도 정도로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줄 빠짐이나 꼬이는 이런 부분들이 적다. 뭐 이미 후지사는 오래전에 하던 거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나노 피치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건 설명이 메이크에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싹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해보는 겁니다. 블랭크 성형하면서 하는 그 공중에서 성형 테이프 랩핑을 최대한 가는 어떤 그런 그 피치로
촘촘하게 감다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이게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뭐 메이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촘촘하게 뭔가가 이렇게 만졌을 때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 느낌이 블랭크의 뭐 고급 질감의 어떤 외관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감아서 고강도를 실현시켰다. 압력을 균일하게 이렇게 배분시켜서 고강도를 실현시켰다.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이 가늘어서 고급 질감의 어떤 외관을 갖췄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이프톤 커넥트 2, 즉 출부튼 방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부튼 방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훨씬 더 지금 이제 도드라져 있는 양각이 4번대, 3번대 좀 촘촘하게 되어 있고 이 양각이 조금 도드라져 있어서 줄부튼 방지는 줄부튼 방지 성능은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뒷마개 이야기 또 합니다. 이제 여기서 사실은 뒷마개 이야기를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대들 전부 다 들고 와가지고 다 쟀던 겁니다. 다 쟤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얼른 반푸는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15% 경감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공구 ISO 리미티드 비교했을 때 해가지고 공구 ISO 리미티드도 다 쟀습니다. 그 웨이트 바란스 마개도 재고 본래 있던 것도 재고 바란스 마개를 장착했을 때 내가 들었을 때의 모멘트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줄어든다고요. 지금 현재 하나도 5%가 아니고 10%도 안 된다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거의 똑같다.제가 재는 어떤 결과값에 대한 그 어떤 정확도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싶고 만일에 제가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쟀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ISO 리미티드 08대. 자, 이 대표의 피싱기 아이템 1호대의 기준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자, 메이크에서 210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8에 210g 많이 나가죠. 자, 실측했더니 209.2g 나왔습니다. 야, 적게 나옵니다. 0.8g 적게 나왔는데 근데 210g 정도 되는 209.2g 정도 되면 1.5대 정도에 가깝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메이크에서는 08대라고 했는데 1.2에서 1.5 뭐 그 사이로 보여집니다. 자, 길이입니다. 530이니까 5m32겠죠. 실제 길이를 쟀더니 5.280m가 나왔습니다. 2cm가 짧습니다. 아, 그래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ISO 리미티드인데 2cm가 짧아요. 보통 시마노대들은 긴 게 많아요. 보통 보면 막 긴 것들이 많은데 2cm가 좀 짧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모멘트 값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중 209g에 무게 중심에서 끝까지 길이가 101cm 나왔습니다. 21.129 나왔습니다. 21.129면 준수합니다. 실제 5m30에 21이면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무게에 대한 부분을 다 제품하고 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요. 다른 그 제품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5m30짜리를 다 들고 와봤습니다. 이 전 모델인 ISO 리미티드 1호대죠. 1530이 무게가 190g 나가는 그 제품의 모멘트 앞전에 이제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있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190g 나가는데 20, 200 거의 10g 나가는데 21. 19 ISO 리미티드가 대가 좀 더 낫다라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무게가 좀 더 나가는데 모멘트는 크기에 정비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꺾이는 느낌인데 이런 게 굉장히 가진다. 제가 가볍기로 소문난 저 이네 스페셜 한번 가져봤습니다. 16 이네 스페셜 1530 155.8g 살인적인 무게입니다. 155.8 이런 무게를 가지고 모멘트는 18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19 ISO 리미티드 08에 530이 무게 대비했을 때 모멘트가 적게 나오는 낚싯대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대도 기본적으로 자중이 좀 나가면서 모멘트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적게 나가는 낚싯대, 제가 최고의 낚싯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낚싯대에 좀 가까운 어떤 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릴시트 위치입니다. 릴시트 위치 실적을 했더니 38cm. 크, 좋죠.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38. 이 밑으로는 잘 없는데 38 정도가 사실은 자신감입니다. 자, 스파인입니다. 스파인이 좀 아쉬웠어요. 이게 딱 했더니 불안합니다. 3번 때가 불안합니다. 지금 현재 최첨단 공법인 엑스파이럴의 신형 공법인 코, 엑스파이럴 코도 뭐 들어가고 뭐 쪼쪼쪼고 했는데 3번 때가 왼쪽으로 틀어지려고 한다. 이게 불안한 거죠. 완전히 틀어지진 않아요. 정말 완전히 틀어지는 대들도 있는데, 아,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1.2에 조금 더 카본이 많이 들어간 낚싯대는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그 윗모델인 1.2에 500을 한번 살펴봤으면 한다는 거죠. 조금 두꺼워지면, 제가 그 카본 프레그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스파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메이크에서 이야기하는 그 힘새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선조자와 가운데, 자, 조작성 있는 요 센터가 본조자라고 봐야 되겠죠. 딱 중간에 있는 약간 위에 있어요. 즉, 본조자에 가까운 선조자의 힘새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포지셔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힘새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아하. 몸 끌어올립니다, 08대. 일단은 선조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못 올릴까요? 08대. 충분히, 아, 살짝 올랐네요. 살짝, 오케이. 아, 이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많이 쉬는 편입니다. 자, 800g일 때 모습. 오. 약간 본조자 느낌이 듭니다. 살짝. 힘새 괜찮죠? 허리가 많이 이쪽 지금 3번대 넘어가는 이 부분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뭐, 4번대, 5번대는 뭐, 그대로 있는 편이고요. 400g일 때 모습이, 아, 간당간당하네요. 야, 제가 보기에는 본조자에 가까운 그런 힘새를 보여주는 낚싯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200g. 더 감자 있게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힘이 딸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모습. 자, 신형 ISO 리미티드 08-530 에어포스라는 모델의 힘새입니다. 1200g을 달았습니다, 지금. 자, 이번 시간에는 시마노의 플래그십 모델 시마노 ISO 리미티드 08-530 에어포스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즉, 최고급 모델다운 그런 어떤 품질, 그런 힘새, 이런 부분들이 메이크에서 설명하는 대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를 어떤 공부하고 관심 있는 또 구매 이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표였습니다.